고가주 포도 농장인 나파밸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힐스에서 시작된 산불 캐년 파이어 2는 발생 나흘째인 오늘 9,200에이커 정도를 태웠지만 현재 60%의 진화율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오바마 케어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전면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이민 승인일은 1주에서 4주가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 위협은 관리가 가능하다며 외교가 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 주유소 일대 알코올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